한그 함수 fxgx에 대해서요, 얘가, 일단, g'e의 값은, 그럼 얘도 형태를 잘 보시면, 얘는 gx랑 fx가 둘다 섞여 있네. 섞여 있으니까 얘를 좀 분리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시면서, 식을 한번 옮겨줘 보죠. e 플러스 h 마이너스 g, e 마이너스 h, eh. 그러면, 뭐 얘가 4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얘를 좀 옮겨줬기 해서 나눠주기 해서 얘는 어떻게 돼? f 원래 완벽한 형태를 맞춰주시면 돼. e 플러스 h 하면 뒤에 뭐가 와야 되니? 마이너스 f2가 와야겠죠? 네. 그래야지 이렇게 뭐 h 되면서 이게 미분될 거 아니야. 그지? 아직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없던 f2가 생겨났으니까 플러스 f2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죠? 네, 그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까지를 네,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g e 마이너스 h 이렇게 쓴다. 근데 g 마이너스 h도 사실은 필요한 게 뭐니? 여기도 필요한 거는 g e가 필요해. 근데 부호를 잘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로 해야 이게 마이너스를 묶으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묶으면 이게 마이너스로 고쳐질 것 같아. 그러니까 플러스 됐으니까 없던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GE를 이렇게 붙여서 소거시켜준다. 그래서 EH, limit, H는 0으로 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EH분의 f, e 플러스 h, 마이너스 f, e. 이렇게 되고요. h는 0으로 간다. 플러스, limit. 얘는, e h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밖으로 빼주고, g, e 마이너스 h, 마이너스 g, e. 이렇게 해줬다. 그리고 짜투리는, 뒤에다 다 몰아넣자.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보니까 F, E, 마이너스 G, E, EH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물론 얘도 리미트는 붙여주셔야 돼요. 아니, 리미트 붙이는 게좀 귀찮더라고요. 자, 그러면 얘는 식을 어떻게 변형시키면 돼요? 얘는 원래 H, H잖아요. 근데 E가 붙어있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밖으로 빼서 계산하면 2분의 1 f'e라고 쓸수 있겠다. 그죠? 그럼 얘도, 얘는 마이너스 h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냥 h인데, 이거 마이너스를 안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e를 밖으로 빼. 그래서 얘는, 2분의 1, g'e야. 여기서 물어보는 애들 많은데,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h 모양이 돼야, 같은 마이너스 h 모양이 돼야 이게 하나의 그냥 미분값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값을 일로 땡겨오면 이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e 곱하기 마이너스 h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e는 그냥 2분의 1로 밖으로 빼고, 요 모양만 g'e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어떻게 바꿔주니? 어떻게 하지? h. 0. 이 h분의 fe 마이너스 ge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냥 얘가 말이 되려면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fe는 ge라는 것밖에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걸 다한 값이 이게 뭐래? 이걸 다한 값이 4래. 4라고 했고요. f'e가 2야. 얘가 2예요. 그러면 얘는 4는 1 플러스 2분의 1, g'e, 플러스 0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푼다. 그죠? 그래서 3은 2분의 1, g'e니까, g'e는 6이네. 네, 그래서 5번이 답인 것 같은데? 네, 맞죠? 네, 이걸 왜 0이라고 쳤나요? 얘가 어차피 극한값을 가졌으니까, 얘 미분 값으로 존재하고, 얘도 값으로 존재하고요. 그럼 얘가 함수값이 이 극한값이 어떻게든 존재해야 되는데 일단 얘가 분모가 0으로 가니까요.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fe-g는 0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어요.